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어느 땐 들어왔다가 또 어느 땐 꺼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내가 정비업소에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타도 되는 거야? 운전 중에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으면 굉장히 일단 불안하죠. 특히 고속도로라고 하면 더욱더 불안하죠. 혹시나 시동이 꺼질까 봐, 아니면 또 엔진이 망가질까 봐, 혹시나 급발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불안 심리가 굉장히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운행할 때 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옆에 세워놓고 보험회사나 정비사를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일단 색깔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빨간 경고등은 어쨌든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운행을 해서면 안 되는 거고요. 노란 경고도 역시 또한 빨리 정비사를 만나서 어떤 조치를 받는 게 좋아요. 녹색 경고등 같은 경우는 뭔가 작동됐을 때, 어떤 스위치를, 어떤 특별한 기능을 작동할 때 녹색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청색 경고등이 들어오죠. 이건 정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나타나는 빨간 경고등이나 노란 경고등은 어쨌든 차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특히 엔진 체크불이 아마 경고등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엔진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엔진오일 요새 차 같은 게 부족해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엔진의 센서라든가 이런 또 점화장치라든가 아니면 연료장치라든가 여기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경고등은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비상주행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너무 불안할 건 없죠. 만약에 지금 뭐 경고등이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서 차가 금방 쓰거나 시동이 꺼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대체 신호라고 그래갖고 어떤 센서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컴퓨터에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걔가 지금 현재 고장났으니 걔가 없다 하고, 여기 지금 내가 컴퓨터에 내가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으로다가 대체한다 해서 비상주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어떤 크게 틀어버리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단 아픕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메시지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걔는 무시하고 다니면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안전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 노란 경고등 중에 그럼 제일 많이 그 고장 빈도를 보면 이제 가솔린과 디젤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이 가솔린 자동차에 그런 경고등이 많이 들어오면 혼합비에 관련된 것들이 특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증발가스라든가 이 배출가스에 관련된 게 많이 들어와요. 특히 매니폴드에 뭐 공기가 누유된다든가, 아니면 캐니스터라고 해서 이제 연료 탱크가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가스를 포집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중속 이상일 때 그걸 끄지 못해서 태우는 장치예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휘발유 냄새도 날 때가 있고, 또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통해서 살살 새기 때문에 혼합비 관계에 문제가 있다로 경고등 뜨는 거예요. 또 하나, 연료 뚜껑, 연료 캡, 만약에 이제 그 밸브가 좋지 않다든가 하면 거기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기가 찬 데다 진공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다 연료 혼합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 대부분의 연료 혼합비, 캐니스터, 또 호스 터진 거, 연료 캡, 이 문제가 대부분 많아요. 이제 디젤 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후렴각 센서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엔진을 체크를 들어오지만, EGR 밸브, 특히 배출가스 저감 장치에서 질소 산업을 제거하는 장치에 공기량 센서라든가 뭐 EGR 밸브 쪽에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면 또 노란 경고등 들어오죠.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지만 경고등이 들어오지만 가솔린과 디젤은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 LPG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대부분 거는 인젝터가 불량이라든가 또 산소 센서가 불량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쪽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가끔 이제 그런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오면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건데, 어느 땐 들어왔다가 또 어느 땐 꺼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비업소에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타도 되는 거야? 또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혹시나 내가 먼 거리, 지금 장거리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가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두르고 그 다음부터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정상적이지 작동을 하지 않다가 정상 작동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안 들어온다면 굳이 빨리 뭐 서비스 센터 복잡한 데 갈 건 없고 엔진을 교환할 때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면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컴퓨터라는 게 뭐 바로바로 고장난 걸 바로바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이커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다른데 몇 초 동안 그 고장이 있어줘야지 고장이다,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장인가 아닌가는요, 고장터가 들어온 걸 다 100% 믿을 건 아니고요. 고장터가 들어오면 다시 스캐너를 지우는 거예요. 고장터를 지워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운행했을 때 안 들어오면 정상인 거고, 또 들어오면 그건 불량
맞죠?